복싱의 전설 마이크 타이슨이 호랑이를 애완동물로 키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타이슨은 집에서 벵갈 호랑이 3마리를 키웠습니다. 인도에서 약 3만 달러에 구입해왔죠. 너무 사랑했고 아끼던 호랑이들이었습니다. 하지만 곧 호랑이들의 양육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타이슨의 집에 놀러온 손님의 팔을 깨문다든지 산책하다가 옆집 개를 공격하려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결국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죠. 또 다른 일화로는 어떤 한 사람이 타이슨 몰래 담을 넘어 호랑이와 놀다가 팔을 뜯겨 타이슨이 25만 달러를 주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. 타이슨은 호랑이가 길들여질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지난 과거를 후회한다고 고백했죠.